정부 응보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이 통일준비위원회인가요? 거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종욱이라는 사람이 흡수 통일 뭐 그 준비를 팀을 가동한다. 체제 통합 방안을 뭐 거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은 속에서 터져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또 방향 자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판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드 문제가 이렇게 외교 안보 현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 어떤 그 아까 그 김만원 박사님 지적대로 뭐 리프트 피습이 되니까 갑자기 그 저 원유 처리가 그런 이야기하고 또 막 이렇게 가면서 과연 이 청와대나 그 우리 정부 내에 외교 안보 라인이나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뭐 한미 합동 훈련 끝나고 나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무슨 변화가 근데 그런 기대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고 외교 안보에서는 완전히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점점 더 그 입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선택지를 넓혀 나가고 주도권을 그걸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과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점점 더 코너로 몰리면서 입지만 어려워지는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나 어떤 그 담당 부처들 그 우리나라 주요 부처들의 무능력이랄까 무책임 그 관리 능력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적한 대로 본 다시 한번 짧은 내용지만 확인해서 강조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틈새에 껴있다는 상황이 또 보기에 따라서는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이쪽 저쪽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데 그쪽에 대해서 너무 좀 자신감을 안 갖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인식을 정책 당국자로 있는 그쪽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재보선 전망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 체제가 들어서고 문재인 체제에 대한 그 평가 내지는 이게 저 어떻게 보면 그 이게 소프트 랜딩 해갖고 앞으로 그 순항을 할 건지 이 부분도 걸려 있고 또 여건은 여건대로 이 김무성 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걸려있는 재보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재보선 전망이 2대2로 나올 것 같아요. 야권이 이 야권도 뭐 야권 이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권은 선방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야권은 이제 광주 서울만 어떻게 되느냐만 광주 서울에서 전정배 장관이 낙선을 한다면 야권도 우리도 뭐 그럭저럭 잘 치렀다 해서 크게 무슨 당이 분열되거나 시끄러워지는 내용으로 빠져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광주 서울이 문재인 대표 체제의 이제 일종의 중간평가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뭐 대외적으로 보이는 우클릭 행보, 중도 뭐, 그 다음에 뭐 외국 세력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포용 방안, 그 다음에 뭐 각종 방문, 또 뭐 청와대하고 회동을 해서 별로 시끄럽지 않게 좀 잘 끝내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볼 때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안정성이 조금 강화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는 새정치연합 내부에 문재인 대표가 아니면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있는 요소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통솔하는 모습, 통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벤트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컨텐츠로서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를 만나러 갔어요.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 적어도 경남에서만이라도 낙인 효과를 얻게 프랑스식 급식 제도를 한번 해보자고
그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9천 명한테만 반비기고 남은 22만 명, 5만 명 일률적으로 다 내라. 그래서 650억인가 저기는 생긴 돈을 가지고 그냥 급식 거의 학생들, 가난한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쿠폰을 제공하겠다. 5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잘 사는 사람 7,000원, 프랑스는 급식이 하나 3,500원이에요 한 개. 근데 질은 세계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7,000원, 중산층 3,000원, 못 사는 사람 200원 내요. 그 사이에 몇 단계 조금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원에 급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삽니다. 그러면 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 부모가 사다가 애한테 주면요, 애는 그거 그냥 학교에 갔다가 내고 밥만 먹으면 돼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부자가 당연히 급식비를 많이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61.1%예요. 국민 부담률이. 어마어마하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즉, 100을 받아갖고 61.1%를 국가가 갖다 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요. 왜? 지금 복지를 할 때가 많으니까 이 급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는 게 맞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낙인효과인데 낙인효과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지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이걸 경남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홍준표한테 가서 몰았으면 홍준표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건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상급식이 이렇게 좌파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다 매달리는 이유가 이게 일종의 상징으로 되어버렸는데 이게 그럴만한 상징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무상급식을 대표하는 나라는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체코가 에스토니아는 옛날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 스웨덴하고 핀란드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서 국민의 허를 찌르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가 이건 진짜 급식,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맞다라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문재인 대표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왜? 야권은 전체가 무조건 보편적 복지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니까 문재인 대표는 거기 가서 홍준표한테 밥 그냥 공짜로 주라 소리밖에 할 수 못할까 딱 그대로 하고 왔거든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이 접점을 문재인 대표는 절대로 포기를 못하고 여기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이 보수로서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번 전에 방금 얘기한 무상급식 관련 문재인 대표에 대응 한 문제가 있다는 점 100% 공감합니다. 하고 대신 이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우선순위로 놔야 될 것인가는 물론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프랑스 등에서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신 복지에 대한 기본 부담도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합니다. 세금뿐만이 아니라 관련 연금 부담 이런 것들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는 걸 당연히 보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급식 관련 비용도 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좀 반영하는 그런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좀 참고했으면 생각이 들고요. 재보선 관련해서는 핵심은 역시 이제 광주 서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비새정치연합 야권 중에서 구체적으로 천정부 비율이 되느냐가 가장 일차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대개 이제 선거하면은 가장 큰 게 여야 간의 게임이지만요. 나머지 여야 간에 좀 유동성이 그나마 있다고 보는 관악, 의리라, 성남, 중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결정이 이렇게 저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총선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회성 효과로 끝나지만은 광주, 서울의 경우는 결과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아까 황 소장은 광주, 서울은 이제 천정배가 되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든 간 야당 확보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야권 전체의 문제보다는 그 내부에서 누가 되느냐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전망 관련해서 찾아보면은 사실은 두 사람 다 지금 후보 조건이 열악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비새정치민주연합이 돼야 된다는 방위선과 명분들은 굉장히 크지만 천정배 후보, 천정배 전 의원이 안고 있는 한계가 명분이 상당히 취약한 그 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전에 무리하게 한번 했던 이전에 6.4 지방선거에서 지금 윤장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세 사람, 강은태, 이용석 세 사람의 경쟁 속에서 가장 밀리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제 당에서 가니까 막판에는 상당한 격차로 이제
대기도 이런 죄를 보면서 나중에 다 시정치 민주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팽팽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천정배 전 의원이 조금 본인이 주장하는 명분이 명쾌했다면은 이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꽤 높은 구조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뭔가 기존의 새정치 연합이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지역에서 이른바 친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포함할 때는 명분은 맞는데 그거를 천정배 의원이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팽팽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야당의 가능성을 관악구에서 아마 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조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왜냐면은요, 이전에 그 아다시피 이상규 후보가 됐을 때도 강력한 야당 후보의 한 사람이었던 김희철 후보가 28.5%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희철 후보만큼 야당의 제3후보가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국민 모임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정태호 후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개인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반이라고 보고 오히려 여당의 가능성은 성남 중원에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또 개인 신상진 후보 자체가 이미 과거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두 번 된 적이 있고 또 거기가 조금 야당이 약간 우세하지만은 팽팽한 지역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야당 후보의 정한석 후보가 좀 인지도 등이 약해가지고 그 점에서 보자면 전 역시 여야 간의 이후의 파장은 여야 간의 경쟁보다는 강주라고 보고 다만 이제 혹시 관악까지 그 여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김무성으로서는 완전히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김무성한테는 결과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 정세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앞서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올해 한 봄쯤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뭔가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같이 힘을 받아서 가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최근 행보가 비판적으로 특히 홍준표 지사 만날 때 비판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문재인 그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찬 위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전 선거에서 서로 후보로서 맞붙어가지고 패배한 사람이 야당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고 대표까지 맡았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찬 총재가 독주했던 케이스죠. 그다음 두 개의 이제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이해찬 총재는 2002 월드컵 이전까지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순탈취. 예, 바로 달려갔는데 이제 당 내부의 문제가 전혀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이른바 대권 행보, 대권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번 4.29 재보선 또 이후 총선 과정 또 그 과정 속에 나오면 당 내부에 잠재어 있는 분파적인 요소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제 또 이해찬 총재처럼 3년 반 동안 가져갔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가변적인 게 되겠죠. 저는 4월 보선은 여당의 승리로 부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대체로 수도권 세 곳 같은 경우가 새누리당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새누리당 승리로 그렇게 좀 이제 보고요. 다만 이제 거의 뭐 강화하고 인천 서강화를 거기하고 뭐 성남 중원 거기는 뭐 거의 여당이 그냥 된다고 뭐 예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관악을 같은 경우가 좀 유동성은 남아 있는데 근데 글쎄 지금 그 후보들 어떤 그 경쟁력도 이제 놓고 봤을 때 일단 그 야권표였던 분산구도 속에서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야당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가 글쎄 거기가 이제 그나마 이제 새정치연합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데 안심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네 곳 가운데 여당이 한 뭐 한 세 곳 정도 최악의 경우 두 곳 아니면 저는 이제 한 세 곳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한 한 곳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큰 그래서 그렇게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 아까 그 문재인 대표 체제 그 출범 이후 좀 비교적 좀 호조를 보였었던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상당히 찬물을 이제 끼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보고요. 여기서 사실은 야당이 이제 승리를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선거인데 원래는
지금 그동안 했던 거, 현 정권에 했던 거 계속되고, 대통령 레임덕까지 얘기했던 그런 환경을 감안하면은, 그런 선거인데 정반대 이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이 현재 야당의 어떤 한계, 또 이 야당의 어떤 무력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분위기를 바꿔놓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야권 이제 분열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야권 표의 분산, 그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이제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연대를 하고 뭐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여건, 그건 너무 뻔히 아는 일이고, 뭐 옛 통합진보당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하기 어려운 또 뭐 제1야당 쪽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알기 때문에 뭐 그것이 갖는 또 불가피한 결과의 측면이 가장 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너무도 이제 좀 무력한 거 아닌가. 이 공천된 면면을 놓고 보면은 이런 공천을 해놓고서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선거 승리를 호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소극적인 이제 공천 이거 이제 머물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결과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아예 책임지지 않는 선거를 컨셉으로 했던 거 아닌가, 새정치연합이. 그래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판을 키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선거를 치른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자꾸 경선, 공천에서 전략공천 안 한다, 그리고 뭐 경선해야 했다, 이거를 자꾸 이제 내세우는데, 저는 야당이 저는 전략 공천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필승의 어떤 임무를 내세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지금 저렇게 내걸었을 때 앞으로 전략 공천은 없다, 공언을 이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그러면은 전략 공천 안 하고 경선 통해서만 다 후보 선출하면은 내년 총선에서는 외부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만 가지고 총선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정당이라는 게 선거는 어떻게든 이기자고 만든 게 정당인데, 이거는 저도 상관이 없다, 저도 우리는 만족한다, 1승만 얻어도, 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건 제1야당의 그 태도는 전 아니다,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올바른 전략과 중심을 못 가질 때는 좌우 편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난 작년 7월 재보선 때 참패했죠. 근데 7월 재보선은 그 새정치로서는 지도부의 완전 작품이었죠. 이게. 근데 그게 참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앗떡으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경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 지도부로서는 어떠한 그 뭐야 자용도 없이 그냥 나눈 형태가 돼버려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이 후보들이 정말 이 국면에서 뭔가 필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후보들이 없었다 이래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표의 어떤 평가하고도 저는 연관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유능한 경제정당, 뭐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뭔가 좀 안정성을 주는 이미지로는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여당은 현재 그 이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하에 있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어떤 25% 지지율로서 대선 주자에는 그 이 1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보인 모습에 있어서 정치력을 부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초선의 정치력을 과연 극복하고,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정치 구단, 아니면 7단의 경지에 올랐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우리 항소장이 지적인 대로 이 홍준표 그 경남지사와의 어떤 무상급식 만나 그래서 또 여전히 드러났다. 이게 그러려면은 바로 만나느냐, 오히려 저는 홍준표 주가를 높여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재보선이야말로 정치력이, 당대표로서의 정치력이 검증되고 시험받는 그 부분인데, 과연 그걸 위해서 지금 강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새정치로서는 가장 긴장되고 가장 초점은 강주 서울입니다.
강주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 내려가서 최고위원회의하고 예를 들면은 뭐 천정배 그 이 출마 탈당 출마 명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뭔가 이 당대표로서 이렇게 이 가감한 어떤 결단과 이게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이 가미돼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들 또 이제는 문재인 대표한테 거의 사라진 거 아니냐. 이게 그랬을 때 저는 강주설은 어렵다 봅니다. 이 새정치로서는 예, 제가 결과를 볼 때 어렵다 보고 현재 남아 있는 변수는 그 강주 시민단체 맨 모임에 통해서 천정배 그 전 의원이 지금 시민 후보가 됐는데 국민 모임과의 어떤 협상 과정이 지금 그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체가 현재 내년 총선에서 당에서 후보 단일화 될 수밖에 없고 강은희 시의원 지금 이제 정의당 후보로 놓은 이분과 후보 단일화는 뭐 될 수밖에 없다. 강은미. 필수적으로 이게 나중에 그러되면은 결국은 1대1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1대1 승부에서는 그 현재 만약에 조 전 의원이 아니고 다른 그 의원을 다른 후보를 또 내놨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지만 현재 조 전 의원으로서는 이 천의 어떤 그 위력과 현재 그 분위기를 갖다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그 이 강주시장 예를 들면서 윤장희 시장이 처음에 여론조사에도 낮게 나왔죠. 결국 이겼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기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겠죠.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걸 다 도왔고, 그리고 후보 구도에서 그 당시 다 알지만, 이용수 후보가 아니라 가운데 후보를 뭐 어쩌 말하면은 역선택해서 될 수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혀 다르지 않다. 물론 천 의원이 출마의 명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상태에서도 그거는 어렵다. 왜? 새정치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볼 때 애달픔과 뭔가 변화와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야당한테는 굉장히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말 대체 정당과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 수도권 그 세 군데의 뭐 전체 민심이 척도다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야권 연대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표의 분열로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패배주의 전형이다. 이게 그래서 이 우영근 원내대표를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이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라는 것이 무슨 뭐 사욕에 의한 승리가 아니니까 승리를 위해서 그 다음 정치 세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에 의한 그 이 단일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때 그 당을 이렇게 존재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의 지금 새정치연합의 뭐 이런 모습이 현실화돼가지고 수도권이 아니라 전체 네 군데에서 영패를 면치 못하게 될 때는 현재의 문재인 대표의 어떤 순항 체제가 이거는 저는 이 획기적 변화를 또 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크든 작든 이 변화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김명구 대표 이거 이제 해석 상황대로 가면 가장 다이나믹하고 제가 보기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정배 후보로 이제 후보 단일화 가능성 봤을 때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강은희 후보까지도 포함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 배경에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특히 정의당의 경우에 과거 여러 가지 선거 전략 정치 전략에서 노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보니까요 진보적인 정책 실현을 이해하든 또 아니면 그 세력화를 이해하든 간에 일단
여야 큰 정당, 거대 정당들의 독점, 독과점을 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독점을 깨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새정치연합 이번 공천 연면을 보면은 전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지금 제1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전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뻔히 아는 마당에 지금 정말 뭐 대통령의 어떤 그 대인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그 정권에서 이반이 된 급격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이제 치르는 건데 이런 선거에서 야당이 저런 식의 공천을 해놓고서 선거를 치른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공천된 면면을 보면은 그래서 정치를 오래 했다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그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거를 설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경우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보궐선거를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가는 거 이런 게 과연 온당한 건가 의문이 이제 들고 저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의 여지를 다 차단을 이미 시켜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명분 있는 후보라든가 한 군데서라도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정말 좀 민심의 어떤 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야권 분열 구도 속에서도 어떤 다른 쪽의 어떤 사태도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가능성은 있는 거고 또 어떤 표의 어떤 한 군데로의 자연스러운 집중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래도 남아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스스로 다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선택을 이제 해버린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그냥 전략공천 안 하고 경선했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는 정말 어느 게 지금 중요한 건지 우선이 되는 건지를 분간조차 못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저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그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이거는 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에서는 이거는 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호남이가 지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공천에서 친노 진영이 혁신을 잘했다라는 걸 갖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다. 왜냐? 지역에서 경선을 해가 거기에서 이긴 사람을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해가 확정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친노들이나 전부 다 안심해라. 그리고 또 나보고 마치 이번에 이 공천에 관여해서 특정한 사람을 내리꽂고 하면서 비주류들이 반항할 핑계를 안 주겠다. 딱 그거거든요. 그 조용히 지금 관악에서 김희철 씨를 놓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김희철이 뭐 전표보다야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차라리 그것도 안 하고 다음에 중진들을 불러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내게 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다음 공천은 절대로 이렇게 안 될 거니까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적 가능한 네 군데 다 이기 위해서 가능한 최고의 자원들을 갖다가 당 안팎에서 뭐 두 명은 밖에서 데려오든지 하고 두 명은 당에서 중진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꼽자. 이렇게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까지 가기 위한 어떤 방향에서 진노의 포석을 늘리고 불만 없애고, 그 다음에 이 가장 다른 세력 제거하고 이런 데 이제 초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을 해서 지난번 7월 30 재보선 판이 그대로 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지자체 시장 선거 윤장현이 될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지도부가 안철수 김한길이었잖아요. 호남에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안철수 당에 들어와가 대표 맡았는데 한 밀어주자고 안철수 사이론이 존재할 때였는데 지금은 문재인이 대표가 돼 있는데 호남의 공천이 저렇게 됐는데 저걸 갖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여론이 또 뒤집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이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동의합니다. 예. 뭐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번 재보선이 원해서 하는 게 하는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통합진보당이 그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을 받고 그러면서 해산이 되고 나서 거기 세 자리가 이제 그걸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야당 지도부로서는 재보선이라는 게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전략공천을 하면 하는 대로 엄청난 또 그 부담이 따르는 거고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대로 또 부담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 자체가 이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에서 야당이 그렇게 지금
뭐 후보를 더 잘 낸다고 해서 그렇게 성적이 높겠느냐, 전번에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 하고 했지만 실패한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또 향후 이제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고 힘든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서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서구가 거의 뭐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래.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천 서구 강화는 오히려 수도권 세 군 중에서 새정치연합이 이길 수 있는 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경선에서 떨어진 이경재 전 의원이 사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강화도하고 인천 금단 서구 금단 지역하고 합해진 건데 강화가 훨씬 그 육군대 수가 많죠. 그런데 이경재 전이 사선을 한 지역인데 금단이 많잖아요. 이 사선 전체적으로? 금단이 7만이고 강화가 4만인가 그렇던데. 그래요? 네. 그렇게 차이가 하한 거의 걸려 있어요. 거기. 네. 그럼 이건 살짝 바꿔야 되겠네. 그래, 하여간에. 근데 이경재 그 전 의원 사선을 한 의원인데 이번에 맥없이 나가 떨어진 이유는 이미 그분이 거기서 정치적 생명을 다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아홉 대 그 안덕수 그 전 군수였던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이제 이 정치 이제 강자로 드러났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못놈이 돼버리잖아. 이게 지금까지 여권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출마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안상수 전 시장이 됐는데 안상수 시장님은 전체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실상 여론조사 100%로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압도적 우위지만 실제적으로 재보궐 선거라는 것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누가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게 재보궐 선거의 특성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도 세력들은 재보궐 선거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지 세력의 결집 부분에서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거기가 지난 총선 때 10% 차이 났어요. 새누리와 새정치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 타이래 봅니다. 지지 세력의 현재 결집 정도로 보면은 그래서 이 이번에 신동근 시장과 부시장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신동근 전 부시장이 예, 지난번에 10% 뒤져서 떨어진 이 사람이 이번에 그 뭐야 사수째입니다. 사수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정표도 일정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기반을 갖다가 지지세력 결집을 갖다가 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또 이 새정치연합 인천 전체가 또 이게 또 결집을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 안 시장님은 약간 그 뭐 새누리 전체에서 결집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 되진 다음 이 선거는 모를 수 있다. 아 그러면 새정치 승리 우선순위 앞순위에 두는 지역이 네 군데 중에서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를 한 번씩 다 하고 돌아가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아까요 그 이명직 주관 얘기대로 재부선이가 있는 뭐 투표율 저조한 환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후보 관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악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선거구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여야 관계가 3.5 대 6.5 정도로 압도적인 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 지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뭐 야당 표 분산 못지않고 후보의 문제가 막상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광주 서구의 경우도 지난번 그 육사 제 지방선거 때와 다른 것이 아까 말했던 이제 대표 체제가 이제 문재인하고 김학일 안철수 비교도 있지만은 후보가 반대였죠 그때도 오히려 그러니까 새정치 후보가 오히려 참신 뭔가 새정치 상징하는 윤장현이었고 저쪽이 반대로 오히려 무수석이 이제 구정치인이었던 이런 차이가 있어서 대비되긴 할 겁니다. 그 재보선으로 가면서 그 여당은 다니면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북 세력에 그걸 해야 된다 했고 이념 논쟁을 요구하면 여당 쪽에서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또 김무성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 나오고 야당은 반면에 이제 그
서민 지갑 살리기, 뭐 지키기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이슈를 그렇게 지금 서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그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뭐 그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으로 가면서 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이 안보 외교 이 저 남북 관계 이쪽에 대해서 그 야당이 지금 제대로 여당은 뭐 완전히 그거하고 죽쓰고 있지만 야당도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방략과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그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걸 확연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예, 헷갈리네요. 저는 그 큰 틀에서는 야당의 명분은 맞다고 보고요. 맞고 그게 다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네 개 지역구가 다 큰 틀에서 하나의 바람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여당 이야기한 정복몰이라든가 그 이념 공세는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다. 뭐 가능성 있는 지역이 성남 중원의 경우인데 그건 그렇다고 무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지역 경합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관악에서 그러면 그 틀이 먹힐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 지역이라고 하는 광주 서구는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쟁점이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여야당의 무슨 정문머리 프레임하고 경제 책임론 프레임을 대비를 시키는데 개별 지역구라든가 후보 구조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야당의 그 외교 남북관계 이렇게 뭐 안보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그 정책적인 등등입니다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꼭 이제 선거를 떠나서 저는 사실 뭐 그 문제가 그 이슈가 뭐 선거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뭐 바로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선거 했던 거 이제 보면은. 하지만은 이건 이제 좀 야당이 결국 이제 차기 어떤 그 정권 교체까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는 사실 지금 정부가 이번 정권이 그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취약한 아주 무능한 모습을 내내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능력을 보일 때는 상당히 또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사실은 또 전체적인 그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근래 들어서 보면 야당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무력화가 됐더라고요. 자, 과거 물론 이제 그 DJ 시절까지가 뭐 거슬러 갈 것까지도 없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그 제1야당의 전통이라는 게 그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하는 면도 상당히 고울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야당 내에서 그쪽은 아예 챙기는 사람조차가 아주 대단히 드문 이런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야당의 정말 어떤 그 차기 어떤 집권을 노리는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특히 그 외교나 뭐 남북관계나 이런 뭐 안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 그거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외교라든가 안보 쪽은 전문가라든가 중진 이상들의 대개 역할들이 되게 큰데, 지금 야당에서는 과거 중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라든가 전문가 그룹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가장 지금 중심 그룹이라고 해봐 2004년에 데뷔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취약한 점인데 앞으로 정말 중장 극복하더라고 하는데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단위에 무슨 얼마 전에 안 보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위원장을 김진표 전 의원이 맡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전문가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문가 정치 시대를 이야기한 게 90년대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총재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정책 전문가를 갖다 당에 결집시키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가지고 해왔잖아요. 그런 게 지금 그것의 어떤 이 전통이 지금 이제 거의 좀 단절된 상태로서 지금 야당이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경제 전문가를 뽑습니다. 이래가 공채로 지금 내놓고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새정치연합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원장 체제 전문가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야당이 그 부분에서 이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면은 이 다음 총선에서 정말 이 그러한 그 인물들을 갖다 공천해내고 또 그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당과 결합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부분들도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둬야
그런 인재들이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재보선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떤 정말 그런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사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번이 또 하나의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면은 그 결과를 딛고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방향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런 정책 전문가를 당이 결합하는 문제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전문가 그룹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통령 선거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 최고 리더의 자질과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뭐 DJ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노무현은 뭐 이 자기가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북아 균형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했고 나머지 뭐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전부 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차만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문재인이라든가 지금 야권의 그 좀 리더 그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외교적인 안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여기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있냐 그리고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보여주고 있냐 나는 다음 대선에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그런 부분 이 정말 어떤 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그리고 나는 박근혜 체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외교 안보적인 그 위험성이나 그게 혼란이 더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선거로 가면서 누구한테 나라의 미래를 맡길 거냐 했을 때 그런 자질이나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철저히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는 리더들이 야당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균형을 위해서 여당도 한마디 하고 가야죠. 야당은 쫙 이야기 되지만. 아니, 그동안에 주로 이제 여당들은 외교안보 중심을 얘기해왔고, 아까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정보몰이에 대한 대응,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겠냐, 그 차원에서 얘기 나왔어서. 항상 뭐 여당은 외교 안보 문제를 특히 안보 문제를 꺼내왔는데 야당은 그걸 포괄하는 큰 틀이 필요하다. 특히 안보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나가 얘기한 대로 좀 리더십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은 정파적인 게임이 아니고 국가적인 틀에서 보는 그런 리더십에 보이는 그런 필요 아주 적절한 시점이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라면은 제가 볼 때는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종목거리에 대해서 종부 뭐 전략이랄까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야권 연대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 뭐 그냥 금기시하는 이것도 바로 그게 영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 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에서 정말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어떤 공론화와 그게 대한 어떤 합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요걸 살짝 피하고 요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게 규정된 어떤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필이 이렇게 지금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권은 예를 들면 야권 연대나 단일화 혹은 제도적으로 결선 투표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지금 이제 현재 야권 연대 전략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거는 바보짓이죠. 그런데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북이라는 노선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권 연대에 대한 자체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정북몰이 자체는 옛날에 북풍처럼 이제 좀 정점을 지나지 않았는가 여당이 써먹기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점차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토론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